서로 대화가 안 됐었어요. 항상 더하기 주변의 사소한 부부싸움에 대해 얘기했었는데요. 지금부터 불과 8일 전이었어요. 진짜요? 네. 난리가 난 거예요. 검색어 뭐 1위. 네. 조혜련 이혼 위기. 이대로 좋은가. 그래갖고 엄마, 시엄마 다 좋아나왔어. 어떡한 거니? 어떻게 됐니? 드디어 터졌니? 아, 드디어 터졌니? 아니, 근데, 아, 맛있어요. 아, 근데 뭔가 있긴 있었나 보네요. 남편을 남자로 대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목욕하고 나서 옛날엔 벗고 막 뛰어다녔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제는 옷을 입고 네. 나오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옷을 갈아입을 때도 문을 닫고 갈아입고, 볼일을 볼 때도 문을 잠그고, 그래요. 네, 최근에 아주 좋은 관계시라고요? 잘 되고 있어요.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거 아니요, 불편하지 않아요. 의자가 좀 불편한데, 바꾸거나 그런 건 안 하는 거죠. 전혀 뭐, 저희는. 게스트를 편하게 하는 건 없어서. 조혜련 씨는 지난 2006년 이후 지금까지 꾸준하게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활발한 연애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일본에서 실제로 조혜련 씨의 인기는 어느 정도입니까? 그렇게 크진 않아요. 뭐 우리나라에 예를 들 만한 분이 예를 들면 계실까요? 옛날에 아유미? 안녕하세요. 네, 한때 인기 스타 아유미 씨 말씀인가요? 특이한 말 한마디씩 하고 그래서 인기몰이를 했잖아요. 그렇게 되고 싶어요. 네, 되고 싶다는 얘기였습니다. 저도 일본에서는 뭐 굉장히 팬 여러분들이 많이 알아봐 주세요. 왜? 아, 동방신기 욕한 사람이라고요. 조혜련 씨는 일본에서 그렇게 왕성한 활동을 하는데 아무도 기사를 안 써준다는 거예요. 아니, 왜 기사가 안 나요? 기사 크게 한번 났었잖아요. 얼마 전 일본 활동 당시에 김이가요와 관련된 문제로 질타를 받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경솔했죠. 제가 붐 다음으로 경솔했어요. 불편하지 않아도? 어우, 나 되게 불편하다. 내가 너, 왜? 마이크도 없어? 아직 일본 문화와 한국 문화의 차이를 많이 몰라서요. 예. 또 딴 데를 가시려고? 네, 미국 가야죠. 100개의 단어를 써요. 네. 그리고는 봐. 보고 나서 남은 거는 또 안 헤어진 거는 차 위에 붙여요. 그걸 계속 봐. 오! 네, 돌발 상황입니다. 오! 오! 뒤가 없었어? 아니. 어머, 이것도 잔디가 아니야? 아, 바닥이구나. 모습들을 어떻게 다 감당하시려고 그러세요? 젊으니까요. 누가요? 제가요. 역시 이 개그 본능 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추격자 다음으로 작품이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아무 연락이 없죠, 당연히. 그래서 대본을 받았어요. 대본을 받아서 연습을 했어요. 이거 진짜 처음 얘기하는 거야. 1차 면접, 뭐 그러니까 서류 면접 있잖아요. 떨어졌어요. 서류에서? 1차 면접에서 저를 빼버렸더라고요. 어떤 면접이었길래? 다 부셔버릴 거야. 주먹으로 시원하시게 연기하는 건가요? 이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이미지가 이러니까. 자, 마무리 작업이 돼서 이제부터 달리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누군가가 인생은 40부터라 그러잖아요. 네. 이제부터 딱 스타트해요. 아, 누가 40부터라고? 예? 우리 엄마가요. 이제부터 달릴 거예요. 오! 아니, 각도 한번 재보고. 네. 오! 오케이, 오케이. 오, 드라이버 좋으신데, 오! 오, 드라이버 좋으신데, 오! 소리가 늘 도전하는 조혜련 씨와 함께 했습니다. 이곳은 중국의 청도공항입니다. 일찍부터 수많은 팬들이 모여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데, 과연 누굴까요? 네, 바로 2009 한중가요제를 빛낸 스타들입니다. 슈퍼주니어, 주얼리, 21을 비롯해 많은 가수들이 함께 했습니다. 대단하죠? 한국과 중국의 팬들의 공연장을 꽉 메운 가운데 한국과 중국 두 나라의 시청자 여러분 다자 안녕하십니까? 2009 한중가요제 그 화려한 막이 올랐습니다. 파격적인 의상과 세련된 음악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21. 중국에서도 그 인기는 대단했는데요. 팬들의 환호가 보이시죠? 뿐만 아니라 노래를 정확히 따라 부르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오늘 공항에서 네. 오는데 언니한테만 계속 사진 찍어달라고. 저는 허겁했어요. 저를 지나치시고 가시길래. 아마 저를 산나라박으로 오해하신 게 아닌가. 네.
대회에 참여하고 있는 채연 씨와 퍼포먼스의 여왕 이정현 씨, 그리고 또 주얼리까지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항상 진가방이 되게 무거워요. 그 저희 아가들 잘 보관해 갖고 다니고요. MP3 빠질 수 없고요. 큰 거울과 얼굴 보습제와 여자가 챙겨야 될 거는 필수품은 모두 다 챙깁니다. 네, 혼자 네. 이민 와요. 그러니까 같이 이제 그 집 나오면 혼자 입인가요? 그래서 깜짝 놀랄 때가 여러 번 있어요. 제가 그 가방에 네. 들어가도 됩니다. 네. 네. 네, 화려한 볼거리와 한국, 중국, 대만의 인기 가수들이 총출동한 2009 한중가요제. 한중 수교 17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인 만큼 그 열기가 아주 뜨거웠습니다. 2009 한중가요제 내일 오후 5시 10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와. 네, 한중가요제 내일 오후 5시 10분입니다. 여러분 많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요즘 낙엽이 참 예쁘게 여기저기 많이 있어요. 네. 시간 나실 때마다 좀 둘러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밤중에는 안 되고요. 아, 지금 아니고 지금 아니고요. 네,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 꼭 신경 쓰세요.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진 감추고 사진 두 장에 매일